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촬영되어 알게 된 최고의 놀랍고 신기한 순간들을 모아봤습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 함께 반상회라도 하러 나온 걸까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내는데요. 지늘게 빠져버린 망아지를 구해주는 남성인데요. 동물은 가끔 인간의 도움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때도 있습니다. 친형 휴대폰이 정말 가지고 싶었던 남성인데요. 서프라이즈! 다 티난다 임마. 덩치에 비해 깃털처럼 가벼운 몸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손을 쓰지 않고 발로만 나무를 타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릴 때 소림사에서 컸어요. 이 여성의 리액션은 정말 역대급이네요. 놀란 척하면서 정말 즐기고 있는 느낌인데요. 가오리가 사람 손을 정말 잘 빠져나가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조금 더 빨리 가려다가 딱 걸려버렸는데요. 타이밍도 기가 막히네요. 곰들이 승용차 문을 열고 탐색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모두 다 올라타버리네요. 연어는 있냐? 정말 엄청난 수의 바다코끼리가 때로 모여있는데요. 왜 모여있는 거지? 침까지 질질 흘리고 있는데 너무한다. 개들의 세력 다툼이 생긴 것 같은데요. 얘네들도 만만치 않네요. 여성이 귀여운 춤을 추고 있는데요. 무슨 춤을 추고 있는지 모르겠다. 화재 현장에서 개가 구출되어 나오는데요. 다행히 소방관들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큰 도움이 됐네요.
여자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앞에 있는 할아버지를 따라하는데요. 정작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가끔 개들은 주인 버프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말이죠. 눈 덮인 도로 위에 사슴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얼어붙은 눈이 입과 눈 주변에 붙어서 앞을 못 보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사슴의 얼굴에 붙은 눈들을 떼어내어 줬는데요. 이 정도의 도움도 사슴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죠? 홈런을 여기서 때리면 어쩌니? 끝없이 아이컨택을 요구하는 녀석인데요. 일조마자 이 녀석아. 바위 대신 차 위에서 뛰어노는 사냥들인데요.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네요. 탈진해서 쓰러져 있는 참새에게 물을 뿌려주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일어나는데요. 물의 기적입니다. 도심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는 여성인데요. 작은 냇가를 소개하는 듯 보입니다. 시원할 것 같네요. 작은 개가 무대뽀로 달려들자 당황한 개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어머나. 기계에 도전하는 사마귀인데요. 나름 사마귀 중에서는 센 놈인가 보네요. 하는 짓이 가관입니다. 이 부부의 침대 밑에는 거대한 땅굴이 지어져 있는데요. 미로 같은 땅굴에 심지어 테이블도 갖춰져 있습니다. 피난처치고는 정말 거대하네요. 머리끈 없나? 좀 많이 없어 보인다. 바다 아래로 카메라를 던져보는데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여러 가지 바다 속 풍경을 담았네요. 정말 신기하죠? 이 연은 불사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드론으로 조정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파이어 피닉스라고 하는데요. 밤에는 불빛도 빨갛게 나와서 정말 불사조 같은 느낌이 드네요. 멋지죠?
동화 속에서나 나오던 토끼와 거북이의 실제 경주인데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억에 남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